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장수와 연관된 항염증성 섬유소인 펙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펙틴이란? 펙틴은 과일과 채소에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가용성 섬유의 한 유형입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주로 식품에 추가되어 음식을 농축하고 겔 상태로 만듭니다. 펙틴과 같은 가용성 섬유는 섭취되면 물에 용해되어 겔을 형성하며 다양한 요리 및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펙틴은 제품 안정제 및 농축제로 사용되어 젤리, 잼, 냉동식품 및 사탕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일부 우유 및 요구르트 제품에는 질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됩니다. 펙틴은 또한 사람의 소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관에서 펙틴은 물과 반응하여 젤을 형성하고 소화를 느리게 하여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것은 소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며 변비 및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펙틴의 건강상 이점. 위장 건강. 펙틴은 주로 수용성 섬유질 함량과 프리바이오틱스 특성으로 인해 위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펙틴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이는 장내 미생물군 집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결장에서 펙틴을 발효시켜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장 내벽의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펙틴의 수용성 섬유질 함량은 대변에 부피를 더하고 물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는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여 변비와 같은 일반적인 소화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펙틴을 포함한 식이섬유의 적절한 섭취는 게실증, 게실염, 치질과 같은 위장장애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성을 촉진하고 소화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펙틴은 이러한 상태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은 소장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신 이러한 콜레스테롤 결합 화합물은 대변을 통해 신체에서 배설됩니다. 펙틴은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줄임으로써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죽상동맥 경화증,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 외에도 펙틴 섭취는 전반적인 지질 프로필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동시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보다 유리한 지질 프로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펙틴의 능력은 혈압 조절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의 플라크가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펙틴은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펙틴은 소화관에서 물과 혼합될 때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젤은 소화 과정을 늦추고 위를 비우고 탄수화물을 포함한 영양소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혈류로 더 점진적으로 방출되어 식사 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대사 건강 및 당뇨병 관리에 유익하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합니다. 펙틴이 함유된 식품은 일반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 수치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측정합니다. GI가 낮은 식품은 혈당 수치를 더 느리고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수치를 관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면역 건강. 일부 연구에서는 펙틴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암세포에 대한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펙틴은 대식세포와 자연 살해 세포와 같은 면역 세포를 자극하여 암세포를 인식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면역 감시 및 반응을 지원함으로써 펙틴은 대장암의 시작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펙틴은 소화관의 특정 발암 물질 및 독소에 결합하여 신체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펙틴은 이러한 유해 물질과 결합함으로써 신체에서 배설을 촉진하고
결장세포를 손상시키고 암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체중관리. 펙틴은 물을 흡수하여 소화관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젤은 위 내용물에 부피를 더해 포만감을 줍니다. 포만감을 증가시킴으로써 펙틴은 식욕과 과식, 충동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여 체중 관리를 지원합니다. 과일, 채소 등 펙틴이 풍부한 식품은 지방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비해 칼로리 밀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펙틴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면 칼로리 섭취량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건강한 체중을 더 쉽게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 펙틴 발효는 장내 미생물총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과 활동을 선택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소화, 영양분 흡수, 면역 기능 및 전반적인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펙틴은 건강 결과 개선과 관련된 다양하고 탄력 있는 장내 미생물군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독작용. 펙틴은 위장관에서 납, 수은, 카드뮴, 비소와 같은 중금속과 결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결합되면 이러한 중금속은 펙틴 분자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혈류로의 흡수를 방지합니다. 펙틴 중금속 복합체는 조직에 흡수되어 축적되는 대신 대변을 통해 몸에서 안전하게 배설됩니다. 피부 건강. 펙틴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면 펙틴이 풍부한 식품은 여드름, 습진, 건선과 같은 다양한 피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펙틴은 신체의 염증을 완화함으로써 염증성 피부 상태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펙틴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되고 심장병, 당뇨병, 특정 암등 노화와 관련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펙틴이 풍부한 8가지 식품. 사과. 특히 껍질에 풍부한 펙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다양한 요리 및 디저트에 사용되는 다용도 과일입니다. 감귤류. 자몽, 레몬 및 오렌지 등에는 펙틴이 주로 껍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미가 특징인 이 과일은 섭취 시 펙틴의 좋은 원천입니다. 살구.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살구는 펙틴과 다른 필수 영양소로 가득합니다. 건조 살구는 스낵으로 즐기거나 레시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 신맛이 특징인 크랜베리는 펙틴 함량이 높습니다. 요리 및 디저트에 자주 사용되며 요로 건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콩류. 모든 종류의 콩은 펙틴과 섬유의 상당한 양을 제공합니다. 콩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의 채식 단백질입니다. 포도. 생물 및 냉동 포도는 펙틴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포도에는 비타민, 무기질 및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이바지합니다.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펙틴도 풍부합니다. 조리에서 섭취하거나 샐러드 등에 추가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바나나. 인기 있는 식재료인 바나나는 펙틴이 풍부합니다. 신선하거나 냉동으로 즐기거나 다양한 레시피에 추가하여 천연 당분 및 질감을 제공합니다. 펙틴의 부작용. 펙틴은 일반적으로 섭취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식품 첨가물 및 건강 보조식품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많은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펙틴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일부 개인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펙틴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 문제. 특히 고섬유질 식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다량의 펙틴을 섭취하면 팽만감, 가스, 설사 또는 변비와 같은 위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펙틴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드물지만 일부 개인은 펙틴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에는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호흡 곤란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펙틴이 함유된 과일이나 야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팩틴 보충제나 팩틴이 함유된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팩틴 보충제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팩틴은 소화관에서 약물과 결합하여 잠재적으로 약물의 흡수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 특히 치료 범위가 좁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팩틴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저혈당증 위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팩틴의 능력은 당뇨병 환자나 혈당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저혈당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팩틴이 풍부한 식품이나 보충제를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십시오. 장폐쇄 위험. 드물게 다량의 팩틴을 섭취하거나 불충분하게 소화된 팩틴 보충제를 섭취하면 장폐색이나 막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려면 팩틴 보충제를 섭취할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팩틴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